내가 지금 살고 있는 터가 네. 좋은 터인지 네. 아니면 진짜 나쁜 터인지 네.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? 있죠. 저는요. 우리는 문 앞에다가 저는 막걸리를 이렇게 버놓습니다. 막걸리를 버놓으면요. 막걸리에 꽃이 피어요. 꽃이 핀다는 거는 곰팡이 쓰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뽀글뽀글 올라와요. 꽃이 펴요. 그게 꽃이에요? 예. 이게 막걸리를 이렇게 가라앉히는 것도 있고 이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. 근데 이거를 한 번 해갖고는 안 돼요. 한 달에 한 번씩 세 번을 하셔야 돼요. 세 번을 하시다 보면 꽃이 피는 게 있어요. 꽃이 피면 꽃을 피고 그래서 뽀글뽀글 올라와요. 이게 뽀글뽀글 올라와서 뭐 세 번을 이렇게 보거든요. 보면 이 터가 아 안정이 되고 이 터가 나오고 맞는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. 그러면 그 터에서 계속 좋은 일이 있어요. 근데 막걸리 따로 놓고 계속 가라앉잖아요. 가라앉으면 나하고 안 맞는 터에 또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길 수도 있어요. 또 근데 대기 보면 또 여러 가지 종류는 있기는 해요.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꽃이 피는 게 좋은 거죠.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내가 우환 있고 좋은 일 있고 그거를 좀 잘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아 이 집하고 나하고 맞는구나 안 맞는구나 그게 판단이 납니다. 그러면 막걸리 부어라? 네. 꽃이 피면? 네. 좋다? 네. 안 피면요? 나쁘다? 그쵸. 그때는 좀 다른 방법을 하셔야 되겠죠? 그 안 좋으면 우환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 터에 자꾸 좀 대우를 해주셔야 되겠죠?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. 네, 해보세요.